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대요. 아 그래가지고 아 정말 오랫동안 이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다의 새로운 음원이 올라왔습니다. 야 1월 1일에 맞춰서 올라왔어요. 솔로라는 음원이 올라왔는데 야 이거 가사를 해석해보니까 충격적입니다. 반다가 애인과 결별의 아픔에 대해서 가사를 쓴 곡인데 야 이거 반다하고 하이파이브라도 해야 되나? 나도 솔로가 됐어요. 반다하고 하이파이브라도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오래 만나다가 끝났습니다. 사유는 뭐 여러가지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지 간에 아 가사가 반다의 어떤 심적 아픔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이 많을 테니까 너무 말 많다고 뭐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반다의 솔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잠깐만. 이 재즈 바이브는 뭐지? 오!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 리듬은 반다가 직접 찍는 이 비트 힙합 비트의 리듬은 확실히 크메르 로컬 바이브가 잘 드러나는데 와 이거는 되게 신선해. 그러니까 재즈한 멜로디가 들어갔단 말이야. 색소폰 소리인지 브라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들어갔어. 와 이게 믹스가 되면서 새로운 사운드가 나온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자, 이 훅 파트가 되게 인상적인데 제가 구글 번역으로 이제 영어 해석한 거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여자친구가 없어서 나는 솔로가 됐고 나의 마음이 이제 사랑이 떠나간 것 같다 그런 기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엄마도 네 자신을 좀 잘 돌봐라 결별의 아픔을 잘 추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여자친구가 떠나갔지만 그래도 아직 내 곁에는 나의 호미들이 있어. 진흙탕에서 벗어나서 이 도시에 살고 있고 예, 바닥부터 여기까지 왔다. 2020년 나는 살아남았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도 헤어졌고 이전에 음원 관련해서 분쟁 같은 것도 있고 반다의 어떤 스트레스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있었던 일들을 반다가 약간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2020년에 네가 뭘 하든 뭘 보든지 간에 나의 앨범이 나왔고 너는 날 느끼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컬 앨범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뭘 하든 뭘 보든 내 앨범이 나왔고 너는 내 앨범을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뭐 남녀 간의 프라이빗한 이야기들은 뭐 어디든지 있으니까 굉장히 슬퍼하는 것 같아요.
아플 때처럼 심장을 돌볼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아프고 싶지가 않아. 혼자서 음악과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지독한 사랑을 했나 봐요. 그런 경우가 있지. 근데 저도 굉장히 병이 날 것 같은 사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십몇 년 전의 일이라서 이제 기억도 안 날라 그래. 근데 그때는 내가 몸까지 아플 정도로 누구를 좋아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사실은 막 누구를 만나도 그만큼 몰입감이 안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되게 가사는 자신의 어떤 처량한 마음을 담고 있는데 비트는 되게 축제 같아. 야, 2021이 왔다. 이제 내 시간이 왔어. 야, 파티를 즐겨. 이제는 내 시간이야. 약간 이런 거 같아. 아, 이거 음악이 되게 독특하다. 이건 내가 진짜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위해서 많은 음악을 듣지만 이런 사운드는 처음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녀는 떠나갔지만 반다한테는 아주 창의적인 음악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이야. 여기 또 이런 가사가 있어. 이제 음악을 따라서 소리를 내고 싶어. 잠자리 들기 전 동화처럼 길을 잃고 싶 잠자리에 들기 전 동화처럼 길을 잃고 싶지 않아. 왜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 잠자기 전에 동화책을 보다가 동화책을 다 못 읽고 잠들잖아요. 그걸 표현한 것 같아. 술에 빠지지 말고 여성에게 길을 잃지 마. 돈으로 길을 잃지 말고 말로 길을 잃지 마. 야, 이거는 야, 이건 되게 명언인데? 거의 속담 같은 얘긴데? 아, 진짜 맞는 말이야. 아주 정확해요. 정확해요. Absolutely 정확해. Exactly 정확해. 나는 계속 말하고 싶고 웃고 싶대. 아니 이게 가사가 흥겨운 음악이지만 가사가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 아니 반다는 이거를 우리한테 즐기라고 음악을 내놓는 건지 모르겠어. 와, 비트는 진짜 흥겨운데 가사가 반다의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 같아서 이게 마냥 웃을 수가 없네. 그 브라스 소리인데 빠라라따빠밥 빠라라따빠밥 하는 게 귀에 굉장히 맴돌아. 근데 이게 크메르 약간 힙합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전통적인 비트 전개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반다가 가끔 비트를 찍을 때 느끼는데 이게 재즈한 멜로디랑 섞이니까 진짜 전 예상하지 못한 음악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와, 진짜 창의적이다. 이 아티스트의 운명은 그런 것 같아. 생각보다 기분이 행복하면 좋은 곡이 안 나와. 슬픈 일을 개인적으로 겪으면 진짜 좋은 곡이 나오는 것 같아. 이게 확실히 자본주의의 사회와 비슷하다니까?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뭔가를 또 얻어. 야, 이 곡은 진짜 창의적이야. 창의적인데 가사는 슬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것들이 막 섞이니까 이건 제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은 반다가 헤어짐에 대한 어떤 진짜 그 진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가사로 적은 것 같아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이게 참... 오래 만나서 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 저 헤어졌을 당일날도 유튜브 비디오 편집하고 촬영하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려야 될 내용은 아닌데 반다의 가사를 해석을 하고 나니까 와,
진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일들을 잠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악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이 아티스트의 어떤 숙명인 것 같아요. 이게 아픈 만큼 또 좋은 음악이 또 탄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반다는 헤어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 분쟁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2021년에 뭔가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캄보디아 최고의 랩스타인데 또 좋은 여자들이 나타나겠지. 물론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조심해야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